애가 끊어질 듯 울고 있는 두 사람. 아, 당신 당신 어떻게 살라고? 아 여보 이러지 마. 아 여보 여보. 엄마나 뜨고 간 이 불효 자식아 안 돼. 갑작스런 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 청천벽력 같은 죽음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 명숙 씨의 집에 꽃바구니가 배달됐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집에 웬 꽃바구니일까? 여보세요? 아, 뭐 이런 걸 다 보냈어. 축하해줘서 고마워. 내가 조만간 잔치 크게 한번 벌일 테니까 그때 꼭 와. 고마워. 응? 대체 어떤 일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얼굴에 저토록 환한 웃음꽃을 피게 한 걸까요? 그런데 다급히 시어머니의 집을 찾은 며느리.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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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아까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어머니 저 다 알고 왔어요! 아니 뭘 알고 있다는 거야? 뭔가 심상치 않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분위기.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른 아침 아내 김상훈 씨가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부부는 결혼 10주년 기념 여행에 나선 참이었는데요. 엄마! 우리 왔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아니 너 여행 간다면서 어떤 일이야? 어머니 좋아하는 젓갈 좀 사왔어요. 백화점 갔다가 좋은 게 있길래요. 아이고 얘는 참 번번이.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네. 잘 먹을게. 네. 그런데 그때. 어머 강일 오빠. 어? 소연아. 와 이게 얼마 만이야. 반가워. 진짜 오랜만이다. 너 호주에서 언제 들어왔어? 한 달 됐지. 누구? 아, 둘이 서로 모르지. 그 호주 사시는 작은 할아버지 손녀. 아, 반가워요. 세연이 안녕하세요. 처음 뵈요. 시댁에는 남편의 육촌 동생 소연 씨가 와 있었습니다. 얼굴 보니까 좋다, 야. 우와. 야, 너 벌써 애가 졌어? 몇 개월이야? 아들이야, 딸이야? 벌써 예정일이 다음 달이야. 아들이래. 근데 오빤 애들이 어떻게 돼? 그런데 며느리 상은 씨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얘네들은 저 사이가 너무 좋아서 애기는 천천히 갖게 된다. 얘, 니네들 늦지 않았어? 어서 출발해. 어? 네. 아, 맞다. 야, 소연아, 너 애 낳을 때 내가 꼭 보러 갈게. 오케이? 쉬다가. 여기 잘 다녀오세요. 오빠 또 봐. 지난 10년간 불임으로 마음고생을 해온 상은 씨. 혹시 아내가 마음이라도 다쳤을까 봐 강일 씨도 노심초사한 모양입니다. 아유,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기분 좋게 우리 놀러 가자. 응? 애는 생기겠지. 한씨 부부는 결혼 10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었는데요. 늘 한결같이 다정한 모습에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있을 정도였어요. 거기다가 아내 김씨는 모든 게 완벽한 풍류왕처였는데요.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남달랐다고 합니다. 남편의 위로 덕분인지 아내는 한결 기분이 좋아진 듯한데요. 아이고 운전해야 되는데 자꾸 보래. 아 그래도 여행인데 사진 찍자. 봐봐. 여기 좀 봐봐. 그런데 그때 눈 깜짝할 새 일어난 교통사고. 부부의 결혼 10주년 여행은 순식간에 비극의 현장이 돼버렸습니다. 사고 발생 20일 후
아가 정신이 좀 드니? 어머니 여기 어디예요? 여기 병원이야. 너 사고 난 거 기억 안 나니? 너 20일 만에 깨어난 거야. 세상에. 사고로 머리를 다쳐 무려 20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던 며느리 상은 씨. 어머니, 강인 씨 어디 있어요? 이리. 죽었어.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고 즉시 그 자리에서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강혜 씨 어딨어요, 어머니? 강혜 씨 어딨어요? 어머니, 저 강혜 씨 없이 못 살아요. 안타깝게도 남편 강혜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한 달 후 성은 씨는 퇴원 즉시 남편의 묘지부터 찾았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작별. 나도 집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갈란다. 내 걱정하지 말고 너도 네 갈 길 가. 어머니, 저 가족 어머니뿐이에요. 강혜 씨 없어도 저 평생 어머니 며느리예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마치 모녀 같았던 고부지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앞날이 더 걱정입니다. 그리고 두 달 후 상은 씨는 교통사고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는데요. 상은 씨에게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강일 씨 부인 되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한강일 씨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남편에 대해 할 말이 있다는 남자. 한참 동안 꽤 심각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었기에 이토록 놀란 걸까? 며칠 후 외출에서 돌아오는 듯한 시어머니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며느리 상은 씨였습니다. 대체 왜 시어머니를 몰래 훔쳐보고 있는 걸까? 그런데 시어머니를 지켜보던 며느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도대체 상은 씨는 무엇을 본 것일까? 보다 못한 상은 씨가 시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가는데. 누군데 대답이 없어. 아이 참. 어머니 좋았어요. 그래. 며느리의 갑작스런 방문에 당황한 듯한 시어머니. 아니 근데 저 연락도 없이 어떻게 왔어? 어머니 잘 지내셨나 인사도 드리고.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아 그래도 그렇지 연락이나 좀 하고 오지. 어머니 제가 어디 못 올 때 왔나요? 이제 어머니 며느리 아니라고 이렇게 문 앞에 세워두실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저 안에 중요한 손님이 와 계셔. 그러니까 우리 내일 저 따로 만나자 약속해서. 섭섭하게 왜 그러세요 어머니. 물이라도 한 잔 주세요. 아니 우리 저 내일 다시 만나자니까. 어머니 왜 그러세요? 섭섭하세요. 아니 손님이 와 계셔 오늘.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려는 며느리. 바로 그때.
여기가 왜 이렇게 말아? 상은 씨가 이토록 놀라는 이유는 무엇일까?